여기는 서울의 냉수가 아닌 온수동. 평범한 고기를 특별하게 내어준다 그래서 찾아왔다. 테이블 6개의 작고 평범한 식당.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엔 예약 없인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낮에 왔다. 가게 이름은 우방 정육식당이다. 19년 됐단다. 국내산과 수입산 소, 돼지고기를 팔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육회였는데 후식으로 개발한 거라 다른 고기를 구워 먹은 후에야만 판다고 한다. 참고로 이 집 육회는 이렇게 생겼다. 산더미 빙수 육회라고 불린다. 일단 목삼겹 3인분을 시켰다. 소뚜껑 불판. 고기 맛이 3배는 맛있을 것 같다. 아이, 좋아. 고기 나오셨다. 봐봐. 오. 돈가스 많은데. 일반 고깃집과는 다른 아주 스페셜한 모양새다. 조금 살살. 요즘 불판이 좀 이거야. 뿌려봐야지. 불판이 달궈졌나 물을 뿌리다가 사모님께 혼났다. 불이 나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불판 익었나. 어우, 힐링의 소리. 마음이 우울할 땐 횟집이나 고깃집으로 고고. 기본 반찬은 단촐하다. 참기름장, 호박무침, 쌈장, 김치, 마늘, 고추. 하지만 밑반찬은 단지 조연에 불과할 뿐. 우리의 주연인 거기. 거기, 거기. 와우, 귀염둥이들. 뭐 뒤집으면 안 돼? 뭐 뒤집으면 안 돼? 뒤집으면 안 돼. 한 방에 뒤집어서 그 한 방에 끝내야지. 줘봐봐. 마늘 구워서 먹을까? 안 구워서 먹을까? 구워서 먹을 거야. 반만. 마늘만 돼. 마늘만. 아, 마늘 여기 던지면 절대 빠지지도 않고. 네. 고기가 얼추 익은 것 같아 뒤집으려 했다가 호랑이 사모님께 또 혼났다. 한 방에? 한 방에 얇은 거니까. 예. 한 방에 일찍 안 빠져. 혼나. 맛나게 먹으라고. 어우, 자막 넣기 너무 힘들어. 죄송하지만 그냥 보셔요. 영화. 피끼 없어졌을 때 지금. 안 되네. 얘는 좀 기다려야 돼. 이게 큰데 안 잘라도 돼요? 아이고, 먹어봐, 먹어봐, 잘라. 굵지 빠져서 이 정도면 딱 익었거든. 밥 딱 익었지, 딱 좋아 지금 그냥. 딱 좋거든, 다 익었거든. 버릴라 하는 거야. 예. 이 정도도 기다려봐. 먹는 장에다 처음 왔으니까. 기다려봐. 흐름을 안 끊기 위해서 또 고기를 얹어놔. 그래야. 안 끊기고 먹을 수 있어. 이거 내가 좀 세게 놨거든. 이제 알고 있으니까. 파채 싫어하지 않지? 네. 싫어하지 않으면 파채하고 쌈장이 생면이 먹어보면 알아. 여기는 마늘을 익은 거 먹고 여기는 안 익은 거 먹어도 되지? 네. 고추나? 고추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먹을 때 쌈장 이게 딱 좋아 맞아 이거 이 정도면 일단 이것만 따서 먹어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쪽으로. 두 번째는 쌈장을 조금만 넣고 기름 소금 찍고 예 똑같이 파채 넣고서 일단 따서 먹어봐. 두 번째. 자, 뭔가 잘 익었다.
돌돌말이네. 이거 일본 거 두 개. 이 쌈에 고기를 싸먹는 게 고기에 쌈을 싸먹는 거. 아, 두 번째는 쌈장에서 싸먹고 세 번째. 두 번째 꼬마에 때려봐. 아이씨. 얘 놔두고. 딴 애들 이거. 이게 너무 저기 뭐야. 끓는 게 많아서 딴 애들 이거 없을 거야. 잠깐 저기 한 2단간 못 맞추지. 이게 이렇게 쏠 수 있는 게 다섯 근에서 여섯 근밖에 안 돼. 두 번째는 이거를 넣고 하고 기름장을. 아니 봐봐. 쌈장을 조금만. 양념 아까처럼 조금. 고추는 그냥 하고 이거 해서 하든가. 예.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좀 찍어. 고추 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딱 싸서 먹어봐. 그거 막 간이 많아. 기름장. 세 번째는 상추 깔고. 그냥 만두사들끼리 담은 건데 난 내가 적당히 세 번째는 만두네, 상추를 만두. 싸고. 아, 세 번째는 상추. 상추 싸고 아까 첫 번째처럼 쌈장 넉넉히. 네. 그래 딱 쌈이 맞잖아, 맛있잖아. 어? 사장님 근데 뭐 빠졌다. 뭐지 빠져? 술이. 술 뭐죠? 처음처럼이랑 카스 주세요. 예. 한 방에 싹 사진 있거든요. 한 입에 쏙? 그래서 셋 중에 내 입에 맛있는 거. 다 사람 입맛이 틀리잖아. 내 입에 맛있는 거 먹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 네. 꼴찌 빨았어. 이거 부지런히 먹어야겠다. 이거 흐름 끊기면. 세 번째 방법.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고기를 쌈 싸먹자. Some my way. And now. Again, so much. 자. 아, 개발해서 먹으면 되겠다. 파놓고. 와, 김치 맛있겠다. 김치를 싹 올려서. 이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기름장이 쏙 찍어갖고.
기다릴 때 먹는 것보다 흐리면 뜯기면 안 되고. 불판에는 빨갛게. 시래기국이네. 맛있겠다. 멸치 육수 제대로 넣네. 샹샹샹. 고기 위에 야채를 싸먹는 특별한 경험. 오, 괜찮네야. 맛있다. 그리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계속 구워주고 뒤집어 줘야 된다야. 작은 상추는 이거 싸먹었어. 아니, 이거를 하나 올리면 되지 않아? 하나 더 올리면. 고기 말기가 귀찮아서 한 장을 더 얹어버렸다. 안 말아도 되잖아. 아, 한 입만도 아니고 이거 도전. 그거 광아. 개눈 감추듯 고기는 사라졌고 이제 육회를 먹을 시간이 다가왔다. 오, 이렇게 살이 나왔어. 오, 육회 2만 원. 한 접시 만 원이고 2인분 시켰다. 이걸 신랑 개발해서 딴 데는 없어. 따라 줘봐. 한 번만 싸먹는 방법 알려줘. 이건 뭐예요? 뭐예요? 배. 배지, 뭐, 배. 어. 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 하나만. 특이하네. 어, 하나만요? 두 개 넣는 것보다 하나 넣는 게 맛있어. 살짝만 찍어서 먹어. 근데 처음 왔으니까. 예. 처음 한 사람만 알려줘. 다음엔 안 알려주고. 알아서 먹는 거야. 김밥 하나. 국숟가락처럼 이렇게 나와. 이거 떼나 봐. 다 자기 한 거야. 응. 썰어봐 이렇게. 만나게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쌓기도 힘들겠다. 와. 비빠실까요? 네. 살짝 시근하다. 설탕이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 내가 그랬는데 물은 거야. 고기를 다 사 먹어서 양념을 다 먹고. 아랍밥도 다 먹어 왔어. 무척 맛있다. 일찍 새벽에. 다 먹으러 왔는데 빙수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지근한 빙수. 아니 왜 나온 거야?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제 속상했네. 이게 왜 완전 안 되는데 하나만 뭐하려고 사람 마누라 상처를 내가 힘들까봐 그런 거래. 내가 언니 그게 더 힘들어. 언니가 마누라 상처를 다 태워먹는다고. 그럼 내가 언제 내 본다, 밥은. 아, 밥. 아, 아, 양념 다 됐거든요. 예. 오. 다 됐으니까 이거 이게 많이 넣고. 밥 따로 또. 그래서 비비기만 해. 아무도 넣지 말고. 그리고 한 입은 그냥 먹어봐. 너도 왜 나한테 밥을 상처 주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상처야. 맞잖아. 아, 양이 상당하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비 세게 주시고 하면 되지. 어머니 몇 번 이런 거 쓰려고 물 건너서 양 번은 기억이 안 나.
국숫가락처럼 얇게 썰은 산더미 빙수 육회. 입에서 살 녹는다.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집에 갈 때 고기도 좀 싸갔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와우. 간만에 독특한 고깃집에서 겁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